한 중앙지는 신문 1면에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 관련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00억 원이 들어가는 원전 해체 연구소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걸쳐 짓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과 울산의 공동 유치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언론 인터뷰 등을 자제하라고 했는데도 부산과 울산시의 고위 관계자 말이 기사에 등장하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산업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의 보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 경주시는 원자력 연관 사업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원해연의 최적지임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공황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균형적인 그 접점을 찾지 않고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그 유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선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와 규모,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물론 정부 안팎에서도 부산과 울산을 염두에 둔 원해연 입지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부산, 경남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의 원해연 입지를 둘러싼 특정 지역 편들기에 경북 도민들과 경주 시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TBC 이종욱입니다.